안녕하세요, 김진옥입니다. 제 2차 유튜브 댓글 이벤트 당첨자분 발표합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어제까지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 선착순으로 파리 안에 들어가신 분들께 통계를 내서 정확하게 8명 선정했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가 이벤트 기간인데요, 어제까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선정을 해도 순위가 변동이 없기에 오늘 발표합니다. 새벽 일찍 오셔서 유튜브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첨자분은 콩냥콩냥님, 러브진신님, 서유님, 김향옥님, 김미애님, 아테네님, 박미영님, 마음산책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첨자분들은 내일 오전까지 제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세요. 만약 당첨되신 분들 중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외에 택배 발송이 안됩니다. 그러니 한국에 아시는 지인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게 한국 지인분 주소 남겨주세요.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직접 당근, 배추 막김치, 호두 멸치 볶음, 진미채 볶음, 메추리알 장조림, 간장 깻잎 장아찌, 오징어 젓갈 무침을 월요일에 택배 발송합니다. 월요일에 저희 집이 일찍 택배기사님이 오시기에 오늘 배추 막김치와 깻잎 장아찌, 메추리알 장조림, 오징어 젓갈은 좀 전에 만들었습니다. 배추 막김치 오늘 만들었으니까요, 배추에서 물이 나와서 월요일에 택배 발송해서 화요일에 받으시면 생김치로 드시기에는 맛이 덜할 겁니다. 상온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숙성 후에 드세요. 간장 깻잎 장아찌 아직 숙성이 덜 된 상태인데요, 아마 받으시면 드시기 좋게 숙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징어 젓갈은요, 국산 오징어 젓갈에 각종 양념을 넣어 버무렸습니다. 내일 진미채 볶음과 호두 멸치 볶음 마저 만들어서 월요일에 택배 발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첨되신 분들 내일 오전까지는 꼭 주소, 연락처, 성함, 제 이메일 주소로 남겨주세요. 이번에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벤트는 계속 쭉 이어집니다. 3차 이벤트는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선착순으로 7명 선정하겠습니다. 새벽 일찍 동영상이 업로드되어 댓글 달기 너무 힘드셨을 텐데 당첨되신 분들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가을날 보내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세요.